워시로션이라는 게임인데, 그 네이비 필드, 아, 워십이랑 비슷한 게임인데, 뭐 저번에 보셔도 중국 게임이에요. 이게 이제 네이비 필드에 있고 워십에는 없고 한 슈퍼 야마토라는 데인데, 테크트리. 이게 제계정은 아니고 에스트리아님께서 뽑으신 건데 510mm 주포로 갖고 있거든. 야마토가 뭐야, 왜 생긴 게 비슷해? 위에서 한번 볼게요. 잠깐만, 방금 어떻게 했지? 방금 그막 인터페이스 사라지는 거 있던데 어떻게 한 거지? 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마우스 홀드하면 되는구나. 아, F10? 그래? 맞네. 이게 9티어 야마토. 이게 10티어 야마토. 슈퍼 야마토. 근데 이게 워십의 야마토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요 측면에 부퍼 달려 있는 게 그리고 이 연장 주포네. 이 주포가 아, 구티어 야마토가 1941년 버전이라서 그래요. 이게 이제 460mm 주포잖아요. 구티어 야마토, 워십 야마토. 그리고 이 슈퍼 야마토는 510mm 주포예요. 그래서 2연장이에요. 슈퍼 야마토의 선체가 1945년에 야마토의 개장형 버전이에요. 그렇군. 주포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네. 데미지가 200 올라가고, 관통력 올라가고, 사거리 올라가고. 부포는 155mm, 대공은 100mm, 25mm 대공. 이게 몇개 달렸는지는 안 알려주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정보? 어이씨, 8번 했다. 초텔번. 아, 있구나. 머신건 44개. AA건 12개. 부포 6개. 주포 6개. 야마토가 주포 9개, 부포 12개, AA 6개, 머신건 12개. 확실히 대공이 많이 향상됐고. 그리고 이번에 영국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영국 트리 한번 볼게요. 주발. 없잖아. 아, 이게 영국이구나. 영국이 항공모함이라 구축함인가요? 순양함인가요, 이거? 디디면 구축이지. 대충 보니까 영국이 추가돼서 또 한번 트리를 보자면은 A 클래스, 아거스, 아르구스, 아우구스, 뭐 모르게 O 클래스, 이글, 뭐 N 클래스, CA 클래스, 유니콘, 그다음에 커러지우스, 뭐 하여튼. 뭐, 트리벌, 트라이벌, 아크로열, 일루스트리우스, 엘 클래스, 프로젝트 말타, 이렇게 돼 있네요. 타이푼 NK2, 바라쿠다. 바라쿠다가 그 전설의 검 이름 아닌가? 여기 창세기전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바리사단가 그거는? 모르겠고.
아, 어떻게 이렇게 있네요? 항공모함인데 100mm 주포가 달려있네? 40mm 보포스. 보포스라는 거는 들어봤고, 이렇게 영국 트리가 새로 나왔네요. 그리고 틸피츠 옆에 있다고. 아, 캐리어님 어서오세요. 틸피츠는 380mm 주포를 쓰는 애군. 어뢰가 달려있고. 야, 이게 그 뭐냐, 이 스틸오션에서 최초로 CTO 뽑은 유저의 위험이란 말인가. 혼자 큐 돌리네. 내가 큐 돌려버리면 이벤트 모드는 뭐예요? 뭐 어차피 게임은 못 들어가요. 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 생각했는데, 아 전대전인데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 한번 사운드나 들어볼까? 방이나 만들어가지고. 혹시 아무나 들어오면은 그냥. 아니 클랜분한테 협조는 하지 마세요. 에이, 시간 아깝게. 그분들도 레벨업 해야지. 어차피 잠깐 구경하러 온 거라 가지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북미 서비잖아요. 이 시간대 원래 그 북미 애들이 없거든. 물론 아시아의 사람들이 더 많이 할것 같긴 하다만은. 어차피 이거 잠깐 확인해보고 월탱하러 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월탱 조금 하다가 뭐 나중에 딴 게임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 이 상태로 딴거볼수 있나? 어씨, 안녕. 동접이 별로 안 나오나 봐, 이 게임이. 확실히. 뭐 좁은 맵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워십에 비해서 동접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워십이 워낙 이제 워십도 좀잘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아직 한국에서 아직도 슈퍼 테스트 중인가? 아, 야간전 맵이야? EMBO. 그니까 아직도 슈퇴 중이잖아. 한번 주포나 구경하러 가봅시다. 사운드나 들어보러.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510mm의 사운드는 어떨지. 근데 워십에서도 슈퍼 야마토 내줬으면 좋겠다. 아, 거한 고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의 매력인데. 그래도 부포가 많이 달려 있어서 대공은 확실히 좋아 보이네. 510mm가 2연장이라 가지고 6발밖에 안 나간다면은 데미지는 좋죠. 가보자 한번. 부포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부포부터. 부포는 2개밖에 없나? 아, 부포가 딸리네. 그러니까 9티어 야마토는 부포가 좌우측에도 달려 있었는데 이건 앞뒤밖에 없네요. 대공포. 확실히 대공 능력이 상향된 게 보이네. 대공포가 미친 듯이 나가네. 쉬지 않고. 코딱지가님, 벌써 20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부폰대 사거리가 굉장히 길다. 웬만한 그 배들의 주포급이에요. 그다음 이제 대왕이 주포로 쏴보겠어.
굉장히 좋군. 아, 이거는 근거리라서 그런가? 510mm 사운드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뭔가 아 자세히 보면 한 포가 뒤로 밀린다고요? 그래요? 진짜? 그런 것도 있어? 와 사거리 개쩐다. 한 포가 뒤로 밀리는 모션이 있다고요? 쏴볼게. 아 주포가 뒤로 밀리는 거 약간 미세하게 보는 것 같던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야 쏴봐. 이거 수리비 안 나오죠? 괜히 내가 수리비 날려버릴까봐. 어레 쏴봐. 맞아줄게. 측면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 와 오래 맞고 데미지 800 들어갔네. 대공포로는 애 못 때려요? 데미지가 세긴 세구나 야마토가. 는 제가 약한 건가? 쏴봐 이 녀석아. 아이고. 야 삑사리 났는데 왜 맞아? 아 난 밑에다가 쐈는데. 이런 재기랄. 아이씨, 나 분명히 바닥에 쌌는데. 뭐 아무튼 야마토가 이제 뭐 티어 빠르긴 해도 뭐 고티어들끼리 싸울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은 게임 이름은 스틸오션이에요. 뭐 야마토의 510mm 사운드를 한번 들어봤네요. 한번 더 해볼까? 올라와봐. 그니까 나는 공격은 뭐네. 이게 데미지가 워낙 세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유일한 10티어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상에서 에스트리아님이 최초로 뽑은 거기 때문에 전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유일하게 혼자 10티어를 뽑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 나갔다. 아이씨 그만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무튼. 어디 뭐, 고티어 애들 없나? 아니, 그니까 적당히 그냥, 없네. 됐다. 뭐, 됐어. 하여튼 뭐, 슈퍼 야마토였네. 나중에, 50에도 이런 게, 이런 배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슈퍼 야마토가. 뭐, 그런 거로. 여기까지 일단 슈퍼 야마토 구경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국 새로운 테크트리랑